청년 군필자를 무조건 우선 채용하라는 식의 특별 우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잃게 된 기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직장 내 승진평가 시 더 이상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지침 변경의 이유였지만 아무 의견 조율 없이 이루어진 부동한 행정집행이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다수 20대 남성이 징집되어 2년여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폐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의무와 권리가 비례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군필자를 무조건 우선 채용하라는 식의 특별 우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잃게 된 기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를 원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이에 승진 경력평가 시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해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데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군대 면제받으면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은성수 금융위원